책을 펴시고 지유야? 책 없는 줄 알았잖아. 우리 가정법이라는 개념을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건데, 혜원이 가정법 배웠어? 선생님이랑 한번 했었지? 그지? 지효도 가정법 하지 않았나?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아마 기억이, 다현이도 예전에는 가정법을 배웠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설명 한번 들으면 금방 기억이 날 거야. 한번 잘 들어봐. 가정법이 일단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라는 말좀 쓰잖아. 그지? 그 가정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을 하는 걸까? 가정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는 걸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해보자 라는 말을 언제 써, 혜원아? 나 여자야. 그지? 혜원이 여자잖아. 근데 이렇게 쓰나요? 혜원이가 여자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하나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언제를 쓰는 거야? 혜원이가 남자라고 가정해보자. 혜원이가 남자가 될수 있어, 없어? 될수 없어요. 남자라고 될수 없지만, 한번 그런 상황을 더 생각해보자 라는 뜻으로 우리가 가정한다라고 얘기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야. 가정법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가정법을 쓸까 안 쓸까? 안 써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드시를 말을 하거나 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가정법을 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애가 완전 찡찡하잖아, 저렇게. 지금 완전 찡찡해요. 완전 찡찡한데. 가정해보자 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우박이 내린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우박이 내린다는 거야? 안 내린다는 거야? 안 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은서가, 학원에 왔다고 가정해보자. 은서 학원에 온 거야? 안온 거야? 안온 거예요. 오늘 체리, 숙제를 잘해왔다고 생각 가정해보자. 오늘 체리가 숙제를 잘해온 거야? 안온 거야? 안 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과 반대 사실을 나타낼 때 우리는 가정법이라는 거를 쓴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정법의 기본 개념이고요. 크게 우리 가정법은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배우게 될 거예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이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이 책은 이름이 과거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 반대를 나타낼 때 우리는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날씨가 되게 좋아.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얘들아, 지금 날씨가 비가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하는 거 현재의 반대야? 과거의 반대야? 사실 반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걸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걸까? 과거를 쓰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겁니까? 예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왔잖아, 얘들아. 어제 비가 왔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제 하루 종일 날씨가 맑았었다고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어제는 날씨가 맑았어, 안 맑았어? 안 맑았다는 뜻이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는 가정법 과거를 쓰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는 과거 완료를 써요. 아니, 그러면 헷갈리게 뭐하러 이렇게 해놔? 맞지? 아니, 현실 반대를 나타낼 때는 가정법 현재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아? 맞지? 과거 사실 반대 나타낼 때 가정법 과거라고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헷갈리게 이렇게 했을까? 는왜 헷갈리게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형태가 우선시 되기 때문이야. 의미보다는 형태의 의미를 좀더 부여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if 주어 동사에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과거인 거야. 하지만 아무리 과거형을 썼어도 얘는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어순은 이거 약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면 돼.
수학 공식처럼 이거를 외워두면 여기에 수학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공식 뭐 있니? 뭐 F는 M에 이거는 물리 공식인가? 아무튼 이런 공식이 있으면 알아요? 이게 뭔지? 몰라요? 수학 공식 아는 거 있어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아나? 뭐 4C분의 뭐 2B 뭐 이런 거 알아요? 4C 아닌가? 2B 뭐 1분의 2건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10년 전에 배워서.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F는 MA를 계속 외우는 거야. 수학에서도 맞지? 공식을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F 안에 2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 F 안에 3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 이럴 때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잖아.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법도 수학처럼 이게 하나의 공식이야.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계속 단어들이 달라지는 거야. I가 들어갈 수도 있고, T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단어가 달라지면 나오는 결과값,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해되셨죠? 그럼 보겠습니다. 외워요, 얘들아.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땐 그냥 똑같이 과거 형태의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비동사를 쓸 때, 우리 비동사는 과거형 두 개잖아. 뭐가 있어요? was와 were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자리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와. 그게 누굴? were밖에 못 와요. 예를 들어서 아래 있는 보기처럼 한번 볼게요. if 힘으로 쓰면 우리 원래 이 친구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는 누가 나와야 돼? 그가 키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he was tall이 돼야 되는 거잖아. was를 쓰잖아요. 근데 가정법에서는 was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if he were을 써줘야 돼요. i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if i were이라고 써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쓸 때는 무조건 were를 쓰고요. 나머지 동사는 동사의 과거 형태를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부사절이 끝나고요. 뒤에 주절이 나와요. 주어대의 조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오는데요. 보통 어떤 친구들이 쓰냐? would, should, could, might라고 해서 우슈쿠마 그냥 이렇게 외우거든? 우슈쿠마. would, should, could, might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주로 쓰이고요. 우슈쿠마. 뒤에도 봐봐 이 친구는 가정법 이름이 과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과거형을 썼잖아. 여기도 과거형을 원래는 쓰려고 했거든. 과거형을 쓰려고 했는데 앞에 뭐가 있어? 이 친구 앞에 뭐가 있어?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조동사 뒤에 동사는 무조건 무슨 모양? 동사 원형의 모양이 나와야 돼. 그래서 과거형을 진짜 쓰고 싶었는데 동사 원형으로 쓰게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사 원형인 거야. 아니 여기는 왜 동사의 과거형이고 얘는 왜 그냥 원형이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둘다 과거형을 쓰려고 했어. 하지만 조동사 뒤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해석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현재로 해석을 해야 돼. 현재로. 우리 이번 분기고사 때도 나왔던 거죠? 현재로 해석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날씨가 비가 온다면 선생님은 집에 갈 텐데 비가 와요, 못 와요?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집에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마찬가지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는 하지만 if 주어 뒤에 얘는 ADM이고요. if 주어 뒤에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는 거야. had PP. 됐죠? had PP라는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그 다음에 주어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누구? 우슈쿠마. 요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고요. 우슈쿠마 뒤에 봐봐. 원래 여기도 뭘 쓰려고 했을까? 이름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얘도 과거 완료를 똑같이 쓰려고 했어. 앞에도 과거 완료를 쓰고 뒤에도 과거 완료를 쓰고 했어.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조동사가 있어.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그래서 이 have라는 동사가 어떻게 변한 거야? have로 변한 거야. 그래서 have PP예요. 여기는 had PP인데 여기는 왜 현재 완료인 have PP예요? 안 물어봐도 돼.
여기도 과거 완료를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동사 때문에 이 헤드가 헤브로 바뀐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과거 완료를 쓰긴 했지만 시제는 무슨 시제라고요? 과거 시제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어제 날씨가 맑았었다면 선생님은 기분이 좋았을 텐데 요런 식으로 어제 날씨는 맑았어요? 안 맑았어요? 안 맑았어요? 선생님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해됐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가정법 끝이야. 아주 쉽죠? 이게 문제가 헷갈려. 그래서 되는 건이 공식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식을 외우는 게. 이해됐죠? 저 공식을 외웠다 가정을 하고 뒤에 한번 풀어볼게요. 1, 2, 3, 4, 5. 이번엔 맞네요. 뇌 안에도 색소까지 다 먹어야 돼? 분석은 그냥 빨리 하려고 해놨으니까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어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현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if I ran이 나와야 돼요. 해석이 현재인데 왜 ran을 썼죠?
그렇지, 그렇지.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해석은 현재여도 쓰는 건 가정법 과거, 과거를 써야 돼요, 과거 동사를. 그러면 내가 달릴 수 있다면 축구 선수가 될 텐데 빨리 달릴 수 있어 없어? 못 달려요. 축구 선수 되어 못 돼요? 못 된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다음 회원이 워리어 이유는요?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요? 아니 근데 if she was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잘못 썼네. 왜 너무 웃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서 웃겨? 태어나?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 맞대. 미치겠네. 워즈 안 쓴다 그랬죠? 가정법에서는 워즈를 쓰지 않습니다. 워를 써야 하기 때문에 if she were in Japan, I would visit her. 그러면 지금 일본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그녀를 방문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지유. Had not been? Was not 말고? 왜 had not been이야? 과거 완료예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해석이 안 떠라면 가졌을 텐데 해석이 과거로 되기도 했고요. 지인 친구가 우드 뒤에 만약에 여기가 동사 원형이 나왔으면 얘는 과거로 쓰면 돼. 근데 얘가 뭐가 나왔어 지금? Have PP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아프지 않았더라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연이 Have been 나왔어요. 이유는요? 과거 완료를 써야 돼요. 앞에 if 주어 누가 나왔나요? 그냥 과거 동사야? 아니면 had PP야? had PP가 나왔죠? 그래서 would have PP를 써준 거죠. 잘했어요. 혜원이. 해드예요. 왜요? 과거 완료예요. 앞에 if 주어 had PP예요. 그냥 과거 동사예요. 과거 동사 나왔어? had PP 나왔어? had PP 나왔죠? 그러면 would 뒤에 have PP를 써주는 게 맞겠죠? 안 어렵지, 얘들아? 이해되지? 이해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똑같은 것들이야. 지금 배운 거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하면 돼.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어디였다고? 현재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를 나타내주는 게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ING 가정법인데요. 소망 시점과 소망하는 내용의 시점이 일치할 때 쓰는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소망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현재 내가 소망을 하는 거야. 그러면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을 썼지만 사실은 언제? 과거형을 썼지만 언제? 현재 내가 소망을 하고 있다는 거지. 현재 소망하는 내용의 시제가 현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I wish I had enough time to visit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과거 동사를 쓰긴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좋을 텐데 뭘 하면 좋아요? 내가 나의 가족을 방문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소망하는 내용도 현재 시제라는 거지. 또는 얘가 과거면 얘도 과거가 돼요. 나는 좋았을 텐데, 뭐가 좋았을 텐데예요? 내가 힘을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까? 소망하는 시점보다 소망하는 내용의 시점이 한 시제 앞선다는 건 소망하는 시점은 I wish고요. 소망하는 내용은 안에 있는 시제죠? 얘가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야. 얘가 먼저. 소망하는 내용이 먼저. 내가 그 중요한 파일을 나의 USB에 저장했다면 좋을 텐데, 좋은 건 언제 좋은 거야? 현재 좋을 텐데 말하는 거죠? 근데 저장은 언제 하는 게 좋았다고? 과거에 내가 저장을 했었으면 지금 내가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이해됐죠? 마찬가지, 네가 오전 10시에 여기 도착했다면 좋았을 텐데, 좋았던 건 언제야? 과거에 내가 좋았을 텐데. 그 전보다 더 먼저 일어난 대과거에
도착을 했다면 과거에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IVC 가정법이고요. 그래서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가 나오면 IVC를 일단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IVC를 써주시면 되고요. As if는요,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As if 가정법을 써주시면 돼요. As if 주절과 동일한 시점일 때, 주절보다 앞선 시점일 때, 앞선다는 건 먼저 일어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야기해요. 뭐처럼 말해요? 마치 두 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야. 지금 얘가 현재 시제죠?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건, as if he 과거 동사를 썼다는 건, 얘도 현재란 얘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현재 걔가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는 말해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될까? He talks. 어떻게 써야 될까요? as if를 쓰고, he를 쓰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 말해. 근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head예요. head. head to expensive cars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요렇게 쓰는 겁니다. 됐죠? head에서 이상하게 보면 안 돼. 이거 head PP야, 그냥. 알겠지? head PP예요. 그다음 주제보다 앞선 시제, 먼저 일어난 시제예요. 아까 쓴 것처럼. 그는요, 계속했대요. 뭘 계속 더한 거는 과거에 더한 거예요. 근데 마치 계장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계속 더하는 건 대과거에 일어났던 일인 거야. 그냥 무슨 뭘로 구별하는 거냐면 해석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with 버퍼인데요.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이유는 고등학교 작년에 세원고 2학년 논술 문제로 요거 나왔거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도 나오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에서. 우리 without이 무슨 뜻이야? without 전치사로. 무엇무엇이 없이라는 뜻이죠? 이것도 가정법으로 쓰이기도 해요. 가정법으로. 그래서 without 뒤에 TV 이런 식으로 명사 나오잖아. 그러면 TV가 없었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뒤쪽을 봤을 때 얘가 부사절이면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이 주절이잖아요. 주절의 시제를 확인하시면 돼요. 주절이 지금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나오고 뭐가 나왔어? 동사 원형이야? 아니면 have PP야? 동사 원형이 나왔죠? 그러면 얘는 뭐야?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야? 가정법 과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TV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동의어 표현으로는 without을 but fo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but for TV, his life would be boring이라고 써도 된다는 거지. 또는 if it were not for라고 쓰셔도 돼요. If it were not for, 왜? 과거 동사잖아. 이게 뭐였는데? 가정법 과거였으니까 과거 동사가 나오는 거죠? If it were not for. 근데 모든 가정법의 특징이에요. If 생략할 수도 있어, 얘들아. 위에서도 if 다 생략돼요. 여기서도요, if 다 생략돼요. 근데 if가 생략이 되면, if가 생략이 돼 있을 걸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문장이 요렇게 도치가 돼요. 그래서 head, he, head 나와요. head, he, been, born 이라고 나와요. if가 생략이 되면 뒷문장이 의문문 어순 도치가 돼요. 이렇게. 아니. 이해됐어요? 요렇게 도치가 됩니다. if가 생략이 되면 요렇게 도치가 돼요. 주어동사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if를 생략했어요. 그럼 뒤가 어떻게 돼요? 도치가 되죠? 그럼 순서가 바뀌어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were in, no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는 were를 보고 가정법 과거구나를 알아야 돼. 이해됐죠? 여기 아래는 뭐예요? 똑같은 with이지만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인 건 어떻게 알까요? 뒤에 주절이 주어가 나오고 우슈쿠마 나오고 뒤에 동사원형이냐 아니면 have pp야? have pp죠? 그럼 이 친구는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if절로 바꿀 때도 어떻게 써야 돼? if it were not for가 아니라 if it 과거 완료인 had not been for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if가 생략이 됐어요. 그럼 뒤가 도치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아마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집에 가서 다시 문제 풀려고 하다 보면 기억이 안날 거야.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요게 암기가 안돼 있어서 그래.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거의 공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공식 암기가 안돼 있으면 문제 풀수 있어요? 못 풀죠? 공식 암기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 가서 복습할 때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게 아니라 전체의 공식을 먼저 암기하고 어순 같은 것들이 다 암기하고 내가 암기가 다된것 같으면 문제 풀어보는 거야. 알겠지? 복습 잘하셔야 돼요, 친구들. 가정법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때까지. 복습 잘해야 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풀어보는 게 없어서 뒤쪽에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요거 홀수번 한번 풀어볼래요? 짝수번 풀어볼래요? 85페이지 짝수번 풀어볼게요. 85페이지 짝수번. 한글 구문분석, 영장, 영어 구문분석. 짝수번 85페이지. 좋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으면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도 되고요. 숙제할 때는 무조건 외워주세요. 외우고 시작해볼까? 한 5분 시간 줄 테니까 외워봐. 앞에 있는 공식들 전부 다. 아까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 다 외우시고요. 10, 유닛 15, 유닛 16다 외워보세요. 5분 동안 외워봐. 외우고 숙제하는 거 같아. 외워봐.
다 외웠으면 뒤에 풀어보시고요. 못했으면 마저 외워도 돼. 외운 친구들은 뒤로 넘어가도 되고, 못 외웠으면 그렇고요. 네, 어쩔 수. 그러니까 공식 자체만 암기가 돼 있으면 그 어순 자체만 암기가 되어 있으면 사실 보고 그냥 쓸수 있어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볼게. 짝수하라 그랬으니까 2번부터죠. 다현이부터 해볼까? 어떻게 썼어요? His smile. 주절 먼저 썼어요. 네. as if를 쓰고 뒤가 중요하지. 그렇지. 그렇지. hit no는 쓴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응. 가정법 가정법 뭘로 쓴 거야, 그러면? 가정법 과거인 거야?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야. 그 말은 미소를 지은 건 과거이기는 했지만 답을 알아? 것처럼 행동을 했던가? 그것보다 더 이전인 대과거의 시제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거 완료를 써주게 된 거고요. 혜아, 혜원이. 4번. 좀 틀린 거 같네. as if나 as though 다 같은 거죠. she 뭐라고요? 얘가 동사인가요? 얘 뭐예요? 얘 형용사입니다. were brigh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아, 뻑 과거로 쓰면 돼요. 크게 소리친 거예요. 질린 것처럼 소리친 거니까 질렸던 것처럼 소리 지른 게 아니라 질린 것처럼 소리쳤다. 이기 때문에 시제가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지유. The doctor wished. 대신 써도 되고 아니면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 뭐라고요? 그 의사는 세상의 모든 질병들이 존재하지 않기를 소망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 동사 주어 이렇게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들 디지즈 뒤에 S 붙여야 되죠? In the world 뒤에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Food? 존재하지 않기를 근데 사실 뭐 조동사 그렇게 의미는 없어. 그냥 조동사에 과거형을 쓰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돼요. 알겠죠? 조동사 틀렸다고 막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드 쓰면은 제일 자연스러울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만한 게 우드. 우드를 쓰고
뭐라고? 나도 써야 되겠죠? 나도 없으면 안 돼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 리스트를 써주면 되겠지? 왜냐면 소망했다, 존재하지 않았기를 소망한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기를 소망했다 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되는 거고요. 다현이가 8번 해볼까요? 그렇지. 버플. The firemen have. 그렇지. 소방대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걸 뭘로 바꿔 쓸수 있을까? 한 단어로는 without으로도 바꿔 쓸수 있을 거고, 뒤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써줘요? 푸드, 우드 다 상관없습니다. 조동사 괜찮아요? could, not. 그렇지. have survived the accident. 잘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희훈아, 얘 위도우 말고 또 바꿔 쓸수 있는 거. 네? 그냥 were the fires have? 버린 나프는 가정법 뭐예요? 뭐야? 오씨.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인가요? 헤드 is not been for. 비동사 있어야 돼요. 헤드 is not been for 또는 it had not been for로 써줄 수 있을까 있는 거죠. 요것도 체크. 그다음 지우야 10번. Were it not for 뭐야? Telephones 써주고 뭐라고 썼어요? 네, 맞아요. 많은 10대들이니까, 일단은 teenagers를 쓸 거거든요. teenagers. 근데 10대들 칠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teenagers를 쓸 거고요. a lot of, many, plenty of 다 가능해요. 알겠죠? 여기에 알맞은 거 쓰시면 돼요. lots of 쓴 거죠? 응. could communicate mo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 친구 뭘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What in the form? 위드하우스로 바꿔 쓰거나 또는 뭐가 있어? 위다운 말고 한 단어 아니네요. 두 단어네요. 뭐라고? 뭐가 있을까? 아까 그 4개 외우라는 거 있지? 그거 다 외워줘야 돼. 알겠지? 태원아 뭐야? 벗고 또는 이거는 지금 if가 없는 형태인 거잖아. if를 쓰면 어떻게 바꿨을 거야? if in not what what 아니 얘만 바꾸면 되는데 무슨 소리야? if it were not If it were not, if it were not for를 써주면 되는 거잖아. 뒤에는 건드릴 게 없어. if 생략되면 주어 동사만 바뀌는 거야. 이해됐어요? 괜찮아요? 지우야 할수 있지?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 중요하다. 외워야 돼요. 고쳐보세요.
있는지 확인하고.
어지가 아니라 워를 써야 돼요. 나는 좋았을 텐데, 뭐가 좋았을 텐데, 내가 캐나다에서 태어난다면 좋을 텐데, 맞아요? 내가 캐나다에서 태어난다면 좋을 텐데, 맞아요? 아니에요? 얘가 현재인데 월을 썼다는 건 얘도 현재라는 거잖아. 그럼 지금 태어나면 좋을 텐데, 이거 아니야? 어떻게 써야 될까? 해석이 어떻게 하면 좀더 자연스러워요, 태어나? 태어나? 태어났다면 좋을 텐데, 이거잖아요. 태어났다면,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워즈가 아니라, 헤드 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워즈가 아니라 I have been born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다면 좋을 텐데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거에서 이제 더 없어요. 그러면 해원아 끝이에요. 하나 끝이야. 지우야 두 번째 거 어디에 애물려? 첫 번째에 있는 애물려 어떻게 바꿔줄 거예요? 아, 헤드, I am living이 아니라 헤드 lived요? 뒤에 뭐가 나왔죠? 주어, 우슈쿠마, 동사원형이야? 아니면 have pp야? 동사원형이야? 그럼 얘는 가접법 뭐야? 과거예요? 그럼 가접법 과거에 if I had pp 쓰는 거 맞아요? 가접법 과거에? 과거 완료에 had pp 쓰는 거죠? 그죠? 그럼 가접법 과거에는 뭘 쓰는 거예요? 얘 가접법 과거라며. 그지? 그럼 가접법 과거에는 뭘 쓰는 거예요? 과거라고 치면 이거 다시 어떻게 고쳐야 될까? M이 아니라 were 써주면 되겠죠? If I were living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됐죠? 또 있어요? 틀린 거? 나의 어린 남동생 샘은요, 보통 말한다. 마치 그가 영어를 매우 잘하는 것처럼, 잘했던 것처럼. 뭐가 더 나아요? 잘하는 것처럼 말한다. 잘했던 것처럼 말한다. 잘하는 것처럼 말한다. 이게 좀더 낫겠죠? As if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그 동생이 쓰면 영어를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잘한 것처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얘를 고친다는 게 아니라, as if를 보고 가정법인 걸 알았잖아?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 어딜 고쳐야 돼요? 스픽스? 이거를 뭘, 아니야? 뭘까? 해석이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될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할까? 과거, 가정법 과거. 맞아요, 지우야? 그럼 가정법 과거의 어순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 가정법 과거는 as if가 나오고 주어를 쓰고 뒤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조동사 그거는 주절이고 지금 if절이잖아. if 주어 앞에 봐봐. as if 가정법 개념 나왔던데 넘겨봐. as if 나왔던데 넘겨서 가정법 동사에 현지형과 과거형?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죠. 왜 그치?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뭐를 어떻게 고치면 되는 거야? 스픽스를 뭐라고요? 새로 고치거나 아니면 진짜 조동사 그냥 써서 쿠스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왜냐면 해석이 지금 어떻게 돼요? 영어를 잘할수 있는 것처럼 말한 거니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니까 그 의미를 좀더 강조해서 푸드스피크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장에서 다현이. 버튼을 붙여야 돼요. 왜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 사전이 없이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버포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고칠 부분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브들을 리브로 고쳐요. 왜요? 조동사 있으면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지금 잘 했거든요, 친구들. 이런 식으로 사실 암기를 해 우리가 뒤에서 뭐가 오는지, 뭐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다 외워주셔야 돼. 개념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영작 숙제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는 다 했으니까 그 채점 안돼 있는 친구 채점하고